여기 잠깐 계세요? 네. 이거 주세요. 이것도 같이 넣어주세요. 잠깐만요. 저기 잠깐 화장실 좀. 그러세요. 조금만 더.
아들이에요. 산모는요? 다행히 출혈량이 적어서 다행이에요. 태반만 나오면 돼요. 아시죠? 글쎄요. 다른 남자 시도해보려고요. 아. 남편 지갑에서 콘돔을 발견했어요. 집에서 쓰던 콘돔인데 저하고는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어쨌는지 알아요? 왜 가지고 다니냐? 표시를 해놨죠. 펜으로. 근데 다음번에 보니까 다른 콘돔이 들어있더라고요. 아니, 업소 가면 콘돔 있잖아. 근데 왜 굳이 그걸 지갑에 넣고 다녀서 마누라가 눈치채게 만들어요? 머리가 나쁘거나 아니면 남을 못 믿거나. 그 업소 콘돔 별로거든, 품질이. 아무튼 홀가분하게 바람피려고 나왔는데 쉽지가 않네. 남자들이 접근을 안 하네요. 선생님은 비결 아시죠? 난 모르는데. 알잖아요. 말해봐요. 남자들은 정말 단순해요. 시선만 마주쳐도 자기한테 관심 있어서 그런 줄 알아요? 설마. 아니, 정말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유혹 같은 거 안 해봤어요? 나 좋다는 남자만 만났거든요. 눈을 마주쳐요. 길게. 적어도 5초 이상. 한 번에 안 되면 같은 사람한테 세 번만 그렇게 쳐다봐요. 난 당신에게 관심 있어요 라는 눈빛을 보내고 마지막에 가볍게 웃어주는 거지. 다섯 명, 그 안에 성공할 거예요. 장담하죠? 말이죠? 네. 야, 잘한 짓이야, 가야.
배고프지 않아요? 고파요. 장보러 마트에 갔다가 자원도 못 봤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기 어떻게 해요, 선생님? 무식하기는 연예인이랑 사주 비슷하다고 그렇게 우기고. 그게 인생 살아보니까 늘 자신이 해답을 가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야. 해답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어딨어요. 욕심이 지나친 거지. 부족한 걸 아는 만큼 뭔가에 의지하고 싶었던 거겠죠. 의지가 아니라 핑계거리 찾는 거죠. 지금 그 산모 편드세요? 아,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심정을 조금은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와, 이해심이 하애와 같으시네요. 와. 전 결혼 두 번 할 건가 봐요. 결혼한다는 애가 두 군데는 같고 한 군데는 틀려요. 아, 근데 왜 다들 사주 보는데 집착들 하지? 남자네 부모님이 궁합이 나쁘다고 반대를 하신대요. 아니, 남자친구가 그런 말을 전해요? 네. 아우, 피곤하네. 죄송한데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따가. 아유, 죄송합니다. 가만히. 이따가 같이 가자. 그 남자 집에서 선보래? 맞아요. 그런 것도 관상에 나와요? 부모님 강요 때문에 결혼해야 한다고 하지 않아? 맞아요. 그게 어디 있어요? 손해보는 짓 조금 더 안 하려고 하지. 어머머머? 궁합도 최악이네. 잘 헤어졌다. 어머, 오늘 본대서도 그랬어요, 선생님. 궁합은 그저 핑계일 뿐이야. 서로 점잖게 얼굴 붉히지 않고 거절할 명분일 뿐이야. 그런 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보러 다녀? 그래도 상대방 진심은 알 수 없으니까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믿고 싶진 않으니까요. 아, 저기 죄송한데 저 진짜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아, 좀 더 이따가 같이 가자. 안녕히 계세요. 밖에 눈 오는데. 인위적으로 만든 공간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좁아지고 환자분 여기 대퇴부 안쪽의 피부를 피부 바깥면이 안쪽에 오도록 보형물에 씌워 자루 모양으로 만듭니다. 메스. 큰 수술인데 가족들한테 안 알렸나 봐요. 보통 이런 수술은 숨기지. 소비. 피부 진피 안 벌어지게 묶어놓고 회복하려면 수바늘 사람 필요할 텐데 간병이 쓰려나? 누가 오겠죠. 맷째. 저기 그럼 정상적으로 질이 만들어진다는 말씀인지 얼마나 지나야 되는지. 레슨. 보통 1년 정도는 걸리죠. 트랜스젠더요? 어떻게 됐나요? 성형외과적인 봉합이 끝나면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몸 안에 고정시켜줘야 하거든요. 입원 기간이 길다던데. 한 달 정도 침상 안정하면 돼요. 결혼은 미뤘어요. 그냥 가행할까도 생각해봤는데 수진이가 미안해할 것 같아서요.
아, 나 어제 죄책감에 시달려서 혼났네. 괜찮더라고요. 그래요? 심지어 테크넥도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런. 왜요? 고민만 더 커진 거잖아요. 계속 바람피라고 권할 수도 없고. 우리 부부 행복해 보여요? 그거야 부부 문제니까. 접대를 하든 이차를 가든 남들보다 돈 좀 더 벌어다 주니까 입담을 하는 남자예요. 근데 사람이 밥만 먹고 사나요? 뭔가 안 좋은 결혼 생활인데 그런 이유로 이혼한다고 하면 다들 미쳤다고 하니까. 차라리 홀가분해요. 선생님이 진료 속여서 잘 써주세요. 법원까지 가지 않게. 마그네슘 달았고 현재 BP는 160에 100입니다. 소변 잘 나오고 있고요. 예, 블리딩 없습니다. 아기는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중환자실요? 아기 걱정되는 분이 병원에서 도망을 쳐요?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병원 규정상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기는 감염이나 기타 우려가 있어서 일단 신생아실이 아닌 여기 신생아 중환자실로 오게 돼 있어요. 아, 다행이네. 소아과 산부인과 선생님 다 계셨다니. 얘네 정말 천운을 타고났나 봐요. 그러게요. 너무 예뻐. 까까. 못생겼지. 미안해. 원플러스원 생태 오늘까지예요? 사요. 따뜻하면 냄새가 고역스러울 텐데 아직 끓여주실까요? 우리 솜씨는 못 믿으시네. 좋아요. 같이 장 보러 가요. 그럴까요? 내 차로 가요. 그럼 오늘 신세 좀 칠까요? 차 완전 좋던데. 생태 좀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걸로 드릴까? 저 비늘이 많고요. 푸른기 덜고 눈 맑은 걸로요. 아, 생선 볼 줄 아시네. 형, 이걸로 드릴게요, 이거. 괜찮죠? 그걸로 주세요. 저랑 장 보러 오긴 잘했죠? 생선 잘 고르나 봐요. 네, 제 고향이 거제도거든요. 저 아저씨, 손질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고 데리러 갈게요. 네. 혜영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였나? 중대한 이동을 나오고 운원도 없어. 데려가겠다고 해도 마다해. 전화는 안 받아. 대화도 거부해. 왜 말이 없어?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끝내겠다는 거야? 오해가 있으면 제대로 상대를 해줘야 풀 거 아니야? 오해 같은 거 없어요. 너무 명료하고 확실하잖아요. 명료해? 확실해? 연락 회피, 침묵. 이게 확실한 거야? 언제나 끝은 와요. 언제 왔느냐의 차이죠. 평범한 남녀간의 연애도 언젠간 끝이 나요. 그 끝이 결혼이든 이별이든 연애는 끝나죠. 끝이 온 것뿐이에요. 키울 자신이나 있어? 당신은 희생하고 양보하는 거 무서워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결혼도 안 한 거고. 나도 알아요, 내가 어떤 여잔지. 하지만 사람은 가끔 한 번씩 미쳐서 이상한 결정을 하거든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걸고서라도, 내가 가진 모든 걸 걸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뭐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야? 당신은 지금 가진 걸 버리고 애를 낳겠다는 거야? 네가? 지금 그렇게 바라던 스텝자리에 네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 그걸 버릴 용기 있어? 버리기 싫잖아. 당신도 그 애 낳고 싶지 않잖아. 맞아요. 근데 그게 내 탓이야? 내 마음과 상관없이 당신 마음이 실망스러운 건 나도 어쩔 수 없거든요. 내 마음? 네가 내 마음을 알아? 어떻게 알아? 알아요. 그렇게 잘 알아? 안다면 이것도 알고 있겠군. 난 안 돼요. 아무리 도망쳐봐도 제자리만 맴도는 걸음이라서 곁엔 없어도 나를 보며 웃어주진 않아도 이렇게 행복한 적은 처음이니까 내 사랑까진 안 돼요 내 마음까진 안 돼요